자,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보면요. 수입부 원산지 판정에서 세번 변경 원칙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 세 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그죠? 아, 요거 조금 전에 한 거네요. 직영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인 변경 여부를 판단. 그죠? 2008년 7월입니다. 하여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대목표 85조 제3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이제 2008년에는 수입 물품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세번 변경 원칙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소관부처 및 관련법령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원산지 판정의 단일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관련 단일법은 없고요, 각 개별법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은 대외무역법에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국내에서 가공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관세청 고시에서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고 있죠. 농산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자, 원산지 관련 부처별 소관은 뭐, 저 어떤 부처에 어떤 권한들이, 원산지 관한 권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보통 이제 대외무역법에서는요, 수입 물품의 원산지 제도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대상을 지정하고요,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일반 원칙, 수입, 수출입, 수출입 물품이 아닙니다. 수입 물품뿐 아니라 수출입 물품, 및 국내 생산물 원산지 판정 기준, 그죠? 수출 물품 원산지 발급, 그죠? 이에 대해서 이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소관부처는 직영부고, 단속기관은 지자체하고 관세청 세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요, 물품별로 구체적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상 일반적 표시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관세청이고, 단속기관도 관세청입니다. 자,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물품별로요, 구체적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정하고 있고, 대외무역 법령상 일반적 표시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고요, 관세청 세관입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농수산물 원산지 제도,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지정, 원산지 표시 방법 및 판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제도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어떤 것이고, 그거를 지정하고 있고요. 원산지 표시 방법하고 판정하는 방법을 또, 농수산물 원산지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입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한다 그랬죠. 수출입에 대해서는 국내 음식점, 그죠? 뭐 쇠고기, 쌀, 배추김치 등,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소관부처가 농식품 보고요. 단속기관은 지자체나 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농수산물품품질관리원에서 그거는 이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 다음에 기타 원산지 관련 법률인데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보통 보면 돼지, 닭, 오리고기, 수산물, 유섯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입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시 광고 시에 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광고 이런 거할때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행위 및 산업 피해 조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역 행위 중 원산지 위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원산지 위반을 표시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은 품질 표시란에 제조국가명 표기 시 대외무역법 법령상 표시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는요. 품질 표시란에 그 품질 표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조국가 표기 시 대외무역법령상 표시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기타 원산지 관리 법령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 무역 행위 및 산업 피해 조사법, 그다음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요 법들에 의해 가지고 원산지 관련 법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단속 기관, 물품의 이동 단계별로 이제 단속 기관이 구분이 되는데요. 틀리죠, 그죠? 물품이 수입될 때 하고 시중에 놔둘 때 하고, 그죠? 다 틀리겠죠. 유통될 때 하고. 그래서 수입 단계에서는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청에서 1차적으로 사전 판정 및 적정 표시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 수입 단계에서는 수입 물품의 경우 통관 시 관세청에서 1차적으로 사전 판정 및 적정 표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요, 통관 후 유통 중인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 시도, 무역위원회, 공정위, 농수산품질관리원, 즉 농산품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도 하고요, 시도 각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무역위원회에서도 하고요, 공정위에서도 하고, 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국내 생산 물품의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단속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국내 생산품의 경우는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단속하고요.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제자체가 단속하는 거예요. 농산물 같은 것은 품질관리원이나 시도에서 단속합니다. 국내 음식점의 경우 식약청 및 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합니다. 농수산품질관리원의 권한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농수산품질관리원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내 음식점은 식약청하고 농수산품질관리원,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품질관리원하고 지자체에서, 국내 생산품의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정위에서 단속하고요. 그 다음에 통관 후 유통 중인 것은 관세청, 그 다음 시도지사, 즉 지자체, 무역위원회, 공정위, 농수산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품질관리원은 거의 대부분 다 단속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모든 이동 단계에서 다 단속을 할수 있게 된 데가 농수산품질관리원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단속기관을 유통 단계별로 조금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죠? 한번 분류를 해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업무 내용 보면은 국내 유통 단계가 있고 수입 단계가 있죠. 수입 단계가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수출 단계도 있고. 자, 수입 단계 먼저죠.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청이죠. 그래서
관세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사전 판정, 그 다음에 표시 검사를 합니다. 자, 원산지가 맞는지 않는지 일단 판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표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근거는 대외무역법상, 그죠? 시정명령 할 수 있고, 과징금은 3억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유통적인 수산물에서 아까 말씀했죠? 대외무역법상, 시정명령 할 수 있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유통적인 것에서는 이제, 보통 보면은, 수입물품. 유통적인 수입물품은 대외무역법상 시정명령과 과징금 최대 3억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관세청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요. 수입 및 국산농산물, 그죠? 그 다음 음식점에 또 어떤 것? 원산지 표시, 쌀, 쇠고기. 요건 식약청에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1,000만 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 수입 및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농수산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유통적인 수입 물품하고요, 수입 및 국산 농산물,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해가지고, 시정명령, 과징금 상호, 과태료 1억까지, 그죠? 할 수 있고, 농수산품질관리법에 의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1,000만 원까지. 이제, 농수산품질관리법에서는 이제 과태료가 좀, 과태료가 이제 부과할 수가 있는 거고, 대외무역법은 과징금을 3억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물론 가능합니다. 그죠? 자, 식약청에서 할 수 있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쌀, 쇠고기입니다. 그죠? 쌀, 쇠고기. 요거는 이제 같이 아까 이야기했죠. 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식약청에서 동시에 음식점에서 있는 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을, 그죠? 요거는 식품위생법에서 과태료 1,000만 원까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하고 과태료는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에서는 표시 광고 중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거, 그죠? 표시 광고장, 그죠? 원산지 표시나 광고 중에 허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공포, 과징금,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표시 광고 중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역위원회에 보면요, 유통 중인 수입 물품에 대해서 무역위원회에서는 불공정 무역 및 산업피해조사법, 원래 이제 무역위원회가 그런 거죠.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나 뭐 이런 거, 세이프가드나 이런 걸 발동시키는 거죠. 미국의 무역위원회처럼. 이거는 이제 유통 중인 수입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불공정 무역 및 산업피해조사법, 직영부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건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정 권한을 얻고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출, 해외 생산, 수출하고 해외 생산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서 수출 물품은 원산지 증명 위조 허위 표시 단속하고 시정 명령합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관세청에서 수출 명령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위조하거나 허위 표시하거나 할 때는 이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관에 관한 규정인데요. 형사처벌은 대외무역법 관세법에는 이제 징역 5년이나 벌금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우리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요,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이라는 게 있고요, 표시광고공정화법, 식품위생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요거는
벌금 1억 원까지, 징역 7년까지, 벌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벌금 1억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징역은 7억, 7년까지. 표시광고 공중화법에 반한 징역 2년에 벌금 1억 5천. 그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은 징역 3년에다가 벌금 3천만 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형사처분,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대외무역법상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 이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리 제도는요. 원산지 관리제도가 적용된 물품의 형태에 따라 크게 수입품, 국내 생산품,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 국내 생산품, 수출품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죠? 원산지에서 적용된 물품은 수입품, 국내산, 수출품. 그 중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품, 수입물류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 수출품 표시에 관한, 대한 표시, 수출품에 대한 표시 및 판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외무역법은 수입품, 수입물류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 그 다음에 수출품에 대한 표시 및 판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원산지 적용 형태에 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시 의무, 그죠? 표시 의무는 원산지 적용 형태 수입품이고요. 국내 생산, 내수 판매, 생산에서 내수 판매 순수하게 순수 국내 생산,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국내 생산 내수 판매는 순수한 국내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 원료를 생산해서 국내 생산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수출품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요 세 가지 이제 수입품, 국내 생산품, 수출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표시 의무는 직영부 장관 고시품목 즉 규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수입품은요 1개국에서 100% 생산한 경우 완전 생산 기준이고 2개국 거쳐 가공된 경우는 엣지단위 6단위가 변경이 원칙이고 단순 가공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가공 활동은 제외됩니다. 즉 2개국 이상에서 가공된 경우에 HS 단위 6단위가 변경이 된 것을 원산지로 하는데 이 중에서도 단순 가공 활동은 HS 코드 변화도 이것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했죠? 원산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 자, 수입품에 대해서는 직영부 장관 고시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이 하느냐. 자, 요건 이제 판정이 두 가지. Holy 하고, Holy Obtained Criteria 하고,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Criteria가 있죠. 그죠?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주요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진 거. 하고 내지는 완전 생산 요 두 개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표시가 위반 형태는 무표시, 표시하지 않았다. 이게 어느 나라 건지 과징금 5억, 징역 5억 또는 벌금 1억, 허위 표시, 허위 오인 표시 및 손상 변경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에서 그걸 갖다 다른 사람이 헷갈리게 한다는 거, 그죠? 그걸 허위 오인 표시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made in Italy인데 designed by Italy 이렇게 하면 이게 그쪽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하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허위 오인 표시라고 한다. 그다음 손상해서 뭐 이걸 변경시킨 거 그죠? 이렇게 원래 그것을 손상시켜 가지고 뭐 이렇게 변경시킨 거. 이럴 때는 이제 과징금 3억 뭐 이런 식으로 벌금 1억 뭐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생산품에는 순수한 국내 생산이 있고 수입 물품을 사용한 국내 생산이 있죠. 순수한 국내 생산은 농식산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농산물 이야기고 생산지역과 원산지 표시 일치 여부를 즉 생산지하고
원산지가 이게 돼 있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의성산, 의성에서 생산 여부. 의성산이면은 의성에서 생산 됐는가 안 되나 보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표시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고요. 허위표시면 오인 및 손상병용은 벌금이 1억까지고 징역이 7년까지입니다. 허위표시 오인하거나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다음 임의사항 보면요. 그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보면 한국산 표시를 원할 경우 하나 이 아예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수입 원료를 사용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HS 코드가 변화 6단위가 변하고 부가가치액의 50% 이상 국내에서 유발됐거나 아니면 HS가 변하지 않아서 85% 이상을 국내에서 유발한 거죠. 그렇죠? 허위 또는 오인 표시, 표시 광고를 공정하게 하는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품입니다. 임의사항. 수입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 규정에 따라 판정, 수출입국 규정에 따라 판정.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정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이 된다. 수출품에 대해서요. 외국산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국산으로 바깥에 다 수출하는 경우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진금이 이제 큽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상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그죠? 요게 이제 쌀, 소고기 등 이제 요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쌀, 소고기 등. 그래서 대무역법 관할령. 자, 그렇게 돼 있다. 요 부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대외무역법상 표기 방법과 판정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한 건데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다시 한번 원산지 표시는 수입 물품은 표시 대상 물품은 표시 의무 그죠? 규정제 75조 1항에 그죠? 수입품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그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별표에 기재되어 있고요. HA4단을 기준으로 총 1221개 중 664개 품목이 바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입니다. 664개 품목이고요. 공산품 493개, 농수산품 171입니다. 그죠? 총 51%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표시 방법은 표시 위치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알겠죠? 표시해야 된다. 자, 다음 다시 한번 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표시 대상 물품, 그죠? 표시 의무, 표시 대상 물품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품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그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8의 계기가 된다, 그죠?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총 1221개 중 664개 품목, 공산품 요 664개 품목 중에는 공산품 493개, 농산품 170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정되어 있고요. 총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표시 방법은 표시 위치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죠?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채소 포장, 자, 용기에 표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요. 용기에 표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소 포장이나 채소 포장 용기에 가장 작게 표장 용기에 표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럴 때는 포장 용기에 표시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겠죠? 이거는 이제 규정제 75조 제2항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로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당구공이라든지 컨택트렌즈 같은 거지. 이거 안 되죠. 그런 거는 또안 된다. 그 요럴 때는 이제 채소 포장 용기에 표시가 허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로 인해 당해물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고, 원산지 표시 비용이 당해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그렇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물건값보다 표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허다합니다. 포장 용기를 다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비누, 칫솔, 뭐 비디오 테이프까지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포장 용기에 굳이 오는 이제 포장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한다고?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된다 이런 거죠.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그래서 거기는 뭐 메이드 인그 종이에다가 메이드 인뭐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다 이거죠. 그죠? 자,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건은 어떤 거냐? 비누, 칫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 하나의 팩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포장 용기를 뜯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죠? 그렇다. 자, 예외적으로 포장 용기에 표시가 허용되는 경우 아까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 그 다음에 원자재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경우, 그죠? 실질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원자재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뭐, 그죠? 뭐 거기다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용기하고 포장지에다 새기면 되는 거죠.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경우는 포장. 가면 실수요자가 바로 뜯어가지고 바로 쓰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실수요자 바로 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물품 자체에다가 그거를 표시할 필요는 없고 용기하고 포장용기에 그것을 표시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물품 외관상 원산지 오인이 가능성이 적은 경우, 물품 외관상 봐서 이거 원산지 오인이 뭐 완전히 아니다,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그 물품에다가 물품 그 자체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외관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오렌지, 바나나 같은 뭐 일대지방에는 알죠? 같은 과일, 채소, 뭐 이거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과일, 채소 뭐 이런 거 그죠? 자,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표시 방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표시 방법. 자, 이러한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는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기하는데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면산을, 어떤 산, 국명 또는 국면산이죠.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ion, product of 국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Made in 국면 또는 product of 국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자, made by 그 다음에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그죠? Made by 그죠? Made in이 아니고 made by 그죠? 그 다음에 회사명, 주소, 국명 이렇게 돼야 되죠. 회사명, 주소, 국명. 자, 크기가 작아. ABC로서는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국명만 표시하도록 표시가 가능하다. Made in 뭐 product of 이렇게 안 하더라도 안 되면 그냥 뭐 Italy, Korea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국명만 표시해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으로 오인우류가 없는 방식, 그죠? 이제 오인우류가 없는 방식.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또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자, broad
자, in 어디에서 blow 됐다, 그죠? 그 다음에 distilled, in distilled 증류됐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명확한 뜻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 방법의 일반 원칙은 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 활자체로 해야 되겠죠. 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글 크기의 활자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되고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다음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삭. 그다음에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죠. 인쇄하거나 등사하거나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상 위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날인, 스탬핑 또는 라벨, 스티커, 꼬리표, 태그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리표 사용입니다. 오인우리가 없을 경우, 그죠?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요. 통상적 국가의 야구도 가능, yes, USA 이렇게 할수 있다. 그죠? 오인의 우려가 없을 거고 태그를 이용한다. 태그를 이용한다. 물품의 특성상 1,2,3,4와 아까 이 방법이죠. 적합하지 않을 때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이용한다. 그죠? 그다음에 오인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통상 국가 야구도 가능하다. USA 이런 식으로. 타법령이죠. 식품, 유색품 등 이런 타 법령에 라벨, 스티커, 꼬리 등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 그 표시 사항의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뭐 해서 식품, 유생품이나 품질 품공법 이런 데에 따라서 라벨이나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 그죠? 여기 또 이런 개별법들이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 상황이 원산지 항목 추가하여 기재한다.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턱내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원산지 오인 가능.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 원산지가 오인 가능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입니다. 다음 하나의 경우 포장 용기 전면에 표시하고 판매 또는 전열 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에 의한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지가 위치한 국면이 상이하여 해당한다. 서로 달라서 해당한다. 즉, 주문자 상표 부착이죠. OEM이죠. 방식에 이제 OEM인지 ODM인지 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하여튼 OEM은 ODM하고 좀 틀린 겁니다. OEM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기술을 받지 않고 자기 기술로 그죠? 자기 기술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죠. 그다 주문자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주문자 생산 반칙 즉 기술은 우리가 OEM이란 것은 기술을 다른 즉 주문자가 기술을 주고 자기는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걸 OEM이라고요. ODM은 자기 기술로 납품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바뀌어갖고, 그죠? 그래갖고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주문자 부착 방식에 의해, 즉, 이 주문자는 기술과 오더를 다 주는 거고, 생산자는 단지 이 주문자의 기술에 기초해가지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죠. 주문자의 이름을 부착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이라고 합니다.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해당한다. 그죠? 자,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를 최종 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품.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자, 물품 또는 포장 용기의 상호, 상표, 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오인하는 경우. 그죠? 이럴 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원산지 오인 가능입니다. 자, 수입품, 이런 특별한 표시 방법, 특례 표시 방법이 있는데요. 원산지 오인 가능,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즉 원산지를 오인 가능할, 오인이 가능한, 이러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자, 어떻게 표시하냐면, 용기 전면에 표시하고, 판매 또는, 그 다음에 진열 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또는 푯말 등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나 푯말 등을 이용해야 된다. 무슨 말겠죠? 용기 전면에 표시하고 판매 또는 진열 시는 상품이 표시된 원산지는 별도로 스티커나 푯말 등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특례 표시 방법입니다. 원산지 오인 가능한 건. 자, 어떤 경우냐면 주문자 상표 방식, OEM 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그건 뭐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이제 OEM 생산한 곳이죠.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한 경우에, 틀리가죠. 그럴 때는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용기 전면에 표시하고 판매 또는 진열 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상의할 때, 자, 물품 원산지 최종 구매가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의 최종 구매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죠. 이럴 때는 물품 또는 포장 용기의 상호, 상표, 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의하여 오인하는 경우.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또는 포장 용기의 상호, 상표, 지역, 국가 또는 언어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오인한, 그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다시, 우선 용기 전면에 포장 또는 용기의 전면에 표시하고 판매 또는 진열 시 상품이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다시 스티커하고 푯말 등을 이용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언어가 틀리는데, 언어가 틀리면은, 만든 데는, 예를 들어서 뭐 만든 곳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이완인데 쓰는 거는 영어를 썼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 영어를 써서 나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바꿔야 된다. 그죠? 요거는 결국은 어떻게 포장 또는 용기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포장지에도 또는 판매 또는 진열 시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겠죠? 헷갈리기 쉬운 거는 반드시 그것을 별도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특례 표시 방법 보면 수입 후 단순한 가공 활동을 수행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 경우죠. 자, 단순한 가공입니다. 수입을 했는데 단순한 가공, 즉 실질적인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실질적인 변형이 아니라 단순한 가공으로 수행한 물질의 원산지 표시. 단순한 가공 과정에서 은폐, 제거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품. 완성 가공품의 원산지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단순 가공하고 은폐 제거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품, 완성 가공품의 원산지가, 가공품의 원래 오리지널에서
있는 원산지를 이게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단순 가공했는데 어떻게 돼 있다? 그 원산지 표시가 남아 있는 경우죠. 남아 있는 경우. 단순 가공함으로써 그 원산지 표시를 설치한 경우죠. 그죠? 이렇게 제거하려고 한 경우에. 그죠? 자, 이럴 때는 물품 완성 가공품에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완성 가공품에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순 가공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변형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대형 표장 형태로 수입된 후 소매 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재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 낱개는 스티커를 사용. 자, 알겠죠? 대량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재포장될 때는 그거는 낱개 단위로 재포장되어 있는 물품들은 재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 낱개 기용 스티커를 사용해야 되고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물품. 제조자는 원산지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당해 물품의 원산지, 국명.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원산지가 자기 물품, 제조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당해 물품, 명의 원산지, 그죠? 국명. 의 형태로 표시한다. 원산지 국명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 그죠? 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표시함을 알려야 된다. 서면으로 원산지 표시함을 알려야 된다. 그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표시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다른 물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특례 표시박을 다시 보면 수입 세트 물건의 원산지 표시, 수입 세트 물건. 자, 세트 물건, 그래서 공구 세트라든지 구급 상자, 세트죠.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포장 용기에 표시가 가능하다. 자, 무슨 말이냐.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각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거죠. 수입 세트 물품의 원산지 규정 표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개별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개별 원산지, 개별 제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 용기에 표시가 가능하다. 그죠?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에 개별 물품의 생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용기, 그다음에 포장 용기에 표기가 가능하다. 수입 세트 물품이죠. 수입 세트 물품. 자, 똑같을 때는 안 해, 그죠? 할 때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포장 용기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공구 세트, 구급 상자, 뭐 이런 거죠. 그외 세트 물품. 자, 개별 물품 등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 물품 플러스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나열한다. 자, Made in China, 뭐, 타이완, 이런 식으로. 그죠? 2개국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 용품 플러스 포장 용기에 모든 원산지를 나열한다. 개별 물품 플러스 포장 연기. 2개국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 물품 플러스 포장 연구에 각자 모두에 이제 나열한다. 그죠?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자, 다음에 관세율표에 따라 별도 분류된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규정, 그죠? 관세율표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규정. 자, 용기명의 원산지, 용기 어디서 만드는지 국명에 상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자, Made in 무슨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관세율표에 따라 별도
분류된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자, 요거는 용기명의 원산지명, 국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Made in, butter made in, 그래서 뭐 용기명은 butter made in 뭐라고 이렇게 한다. 그죠? 다만 일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회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산지 표시 면제는, 일단은,